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존입니다. 중고로 아이맥 2019를 구입하셨는데 부트캠프를 이용해 윈도우 10 설치를 부탁하셔서 당일 출장 갔습니다. 그런데 하신 분도 계정을 몰라 추가로 3개의 계정을 만드셨고 작업은 힘들 듯 했습니다. 더군다나 macOS 모하비로 사용 중인데 업데이트도 하지 못하신 상태입니다. 사용자에게 잘 설명드리고 초기화하고 macOS 벤츄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트워크로 진행했고 디스크 유틸리티를 실행해 모든 파티션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계정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뭔가 훨씬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SSD 업그레이드는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미십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려고 했는데 너무 느립니다. 아무래도 서버에 문제인 듯해서 가지고 있는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에서 부트캠프 지원을 실행했습니다. 초기화 덕분에 오류는 없었고 순조롭게 부트캠프의 모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맥 2019가 재부팅된 후에는 윈도우 10 설치 과정은 비슷합니다.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티션 설정 단계는 나오지 않았고 보다 더 단순해진 것 같습니다. 바탕화면에 진입한 후에 실행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부트캠프가 실행됩니다. 관련된 모든 드라이버가 설치됐고 인터넷도 바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사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트캠프 제어판을 실행해 진짜 윈도우 10처럼 사용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설치 과정은 2시간 30분이나 걸렸고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추후에는 SSD 업그레이드는 꼭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계신 오피스 2021과 한글 2024를 설치합니다. 과정에서 애플이 정식으로 지원하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아니어서 좀 헷갈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CMD, 옵션, 컨트롤, 스페이스 바 등만 조치해 보면 답은 나오더군요. 다음에 다시 연락 주시기로 해서 잘 해결하고 마무리했습니다.